아가서 노래들 중에 노래 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천성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근 7년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른편입니까?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믿고 천국에 그날 낙원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도 바로 안 죽어요. 회개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평소 때 얼마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회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야 된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맨날 얻어 터지다가 일평생 살다가 주 앞에 갈 주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사가 되자라는 말씀을 거의 또 1년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마땅한 세 방면, 회개자, 전사,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신부죠.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 문제에 관해 오늘부터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주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사이 되다 보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씀을 증언해야 됐는데 이제는 제 눈을 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럽게 이렇게. 그런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걱정이 많이 되느냐? 남자가 사랑을 얘기한다는 게 여자의 감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의 사랑의 그 감성, 그 표현과 남자가 이 사랑의 감성을 표현한다는 게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남자들은 항상 묵뚝뚝하고 막 이런 것이지 맨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좀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런 표현을 잘 이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익숙하지 않는 그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전사 이것은 제가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단호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주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많이 불렀습니다만 뭐 요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2절 가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이 여러분 아가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 본 말씀에 이 아가서 2장 2절에 가시밭 가운데에
백합화. 예. 요게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가시밭에 백합화. 그런데 아가서 4장 16절을 보면은 이 동남풍 서북풍인데 글자가 글자 하나가 더 붙었죠.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말이 다 아가서에 있는 말을 가지고서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신나게 부르잖아요. 노래가 상당히 리듬이 좋잖아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이게 리듬이 참 좋아요. 그리고 흥겹게 노래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아주 흥겹게 잘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뭔가 좀 깊이 생각했는데 그냥 흥겨워서 너무 흥겨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정말 즐겁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의 그 원래가 무엇이었는가 이 원뜻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대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잘 안 읽히는 그러한 성경책이 아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남녀 애정 표현이 그렇게 진한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확 듭니다. 그리고 번역도 엄청 그 뭡니까 남녀 간의 애정의 묘사를 더 강조해버렸어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막 이렇게 그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14절 한절 한절 위에 보면은 12절을 가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에 향기를 품었구나. 침상이라는 것은 괜히 그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게 아닌데 이 느낌을 그런 식으로 이게 번역도 해놨어요. 오역입니다. 오역. 이거는 둥그런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침상이 아니라. 예. 그런데 식사하기 위한 어떤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다가 야 이거 남녀의 애정 표현을 너무 심각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성경책이 있어. 라고 우리가 넘겨버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비 다윗의 너무나 부족하다는 알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기본 산당에 드림으로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나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게 달라.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남이 경험하지 못한 부귀와 장수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든지 그렇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타락하게 돼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으면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데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에 타락하게 되고 죽기 4년 전에 전도서를 쓰고 죽었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경험해봤는 게 다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그가 마지막에 쓰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1,000명의 비빈을 두고 예루살렘의 그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숭배한 아주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본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썼다는 거 야 왕이라고 여자들 많은 여자들 거닐 수 있어서 그 여자 좋아하는 한 여자 술람미 여인 아이고 그 여자 좋다고 뭔 글 썼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가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읽다가 에이 그래 뭐 주님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겠지 뭐 더 이상 읽겠어 그리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원래 유대인 경전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단한 번도 정경의 목록에서 뺀 일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봅니다만은 이 아가서에는 단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것을 정경의 목록에 집어넣어 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슨 자연환경이나 포도원이나 이 목장이나 전부 다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단어 하나, 숫자 하나도 다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이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가사가 대체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가사가 들려주는 영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과연 뭔가? 신부들의 단장 교과서라고 읽혀지는 이 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 시대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음미하며 이것을 또 속으로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꽃송이로 보이는 것일까요? 왜두 사람은 서로를 꽃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적갈색의 고베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빨간 백합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5가지 이상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가서에. 이 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꽃들 중에서 왜 고베라화와 빨간 백합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이 사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애 시절에는 꽃다발을 받는 게 최고 기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연애할 때? 예. 꽃이 얼마나 비쌉니까? 꺾어져서 며칠 가지도 않지만 그 받을 때그 기쁨은 참 크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꽃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0년경 솔로몬이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이후 약 20년 정도 지난 어느 시점에 바알 하몬에 있는 자신의 포도밭이 있었는데 이 포도밭에 포도원지기로 들어온 일하고 있는 한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자마자 둘은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골인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장 14절을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 이 도드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darling 이렇게인가 봐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거 보면 님이라고 했어요. 님. 나의 님은 님 아시죠? 님. 임. 예. 임이요. 그렇다 님. 근데 그 님이란 뉘앙스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님, 나의 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겠냐면은 내 사랑아. 여기에 이 사랑아를 라야인데요. 이 사랑아라는 말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어떤 그 존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내려가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여자가 또 말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송아일 뿐이요. 골짜기의 백합화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춰요. 나중에 이건 따로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요 한편은. 예.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 중에 오늘 본문이 있죠.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게 빨간 아네모네입니다. 원문을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 같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은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로서 흔하지 흔한 무궁화 같은 그런 존재요. 은박을 꽃 같은 그냥 시골스러운 그런 모습인 들꽃 같은 이런 사람인데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 당신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엔게디의 그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 있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더 살펴봅니다만은 여기 엔게디란 말은 게디의 엔이라는 거예요. 엔은 샘, 눈이라는 뜻이고요. 눈,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염소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염소 눈의 눈인데요. 성지순례에 제가 엔게디를 가봤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도피에다가 도망치던 장소의 하나예요. 그 도망치는 그것이 굴이 막 있잖아요. 굴이. 예, 굴이 있는데 그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 계곡만. 다른 데는 물이 안 흐르는데. 그 계곡에 물이 흘러가지고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 떨어지는 자리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염소들이 와서 거기에서 물을 먹는 자리예요. 진짜 염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 엔게디가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목을 축였던 생명수 같은 그 물을 마셨던 장소가 엔게디인데 그 엔게디에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엔게디에 가니까요.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근데 그 포도밭에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예루살렘부터 따라온 비빈들과 또 여기에도 있을 그 동네의 아가씨들 사이에 있는 그 술람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빨간 백합화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로 살았으니 얼마나 얼굴이 시커매졌겠어요. 다 나와요 본문에. 얼마나 시커매졌겠어요. 그래서 거무띠띠한 그런 그 얼굴이었지만 그리고 이 거기에서 포도원에서 여우를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시 엉겅퀴에 긁혀서 상처도 막 있지만 당신은 가시밭에 백합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얼마나 황홀한 생각을 갖게 되었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이러한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두 여인들의 사랑 고백이다 그렇게만 끝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여인들이 연인들이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솔로몬 왕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여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를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가리켜 포도밭에 고베라 송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표현했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아가서가 단지 이 두 연인 간의 무슨 연애하는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준 책이다 라고 인정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감춰있는 엄청난 비밀한 것들을 캐내어 그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가서라는 책이 무슨 책인지를 오늘 약간의 의식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라는 어떤 책일까요? 아가서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이 시가서, 시입니다. 시. 시를 노래한 거예요. 다 노래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은 노래 부르려고. 그래서 시적인 함축적 표현인데 요것 가운데 마지막 번째가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등장인물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 왕은 너무나 높은 예루살렘의 왕이요. 시골 처녀는 이 알아지도 않는 포도원에 함께 그을려서 일하고 있는 한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계급적으로 안 맞잖아요. 둘이 안 맞는데 두 여인이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 남편이 떠나게 되지만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가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가라는 말은 그 뭡니까? 아름다울, 아자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거, 노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쉬르 하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쉬르 하시림. 쉬르라는 말은 싱, 노래라는 말이고요. 하시림은 쉬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시를 지었고 격언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잠언을 무려 3,000개를 말했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잠언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30장에. 그런데 3,000개를 말했고요. 뿐만 아니라 노래를 1,005곡을 작곡을 했대요. 몇 개를 작곡했어요? 요즘에 저작권만 해도 돈 벌어먹고 살겠죠. 1,005개니까. 네. 그 1,005개 가운데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하나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노래가 없어요. 남겨진 노래가. 썼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뭐 거짓말을 써놨겠어 성경책에. 1,005개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중에 한 개의 노래가 남아있는데 이 노래가 이것이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연애하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참 잘 살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거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일곱 번이나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소개에 그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도 의미가 있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1장부터 4장, 정확히 5장 1절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이 전반부고 5장부터 8장까지 총 8장인데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결혼하기까지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결혼할 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성경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나 또는 여호와나 이런 신앙적인 표현이 단 한 글자가 없어요. 뭐 기도를 한달지 뭐 신앙적인 표현이 단 한 가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인데 에스더서도 여러분 읽어보면은 에스더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래도 거기는 신앙적 표현이라도 있지. 그런데 아가서는 신앙적 표현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두 여인이 그냥 사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처음부터 정경에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매우 힘들어요. 한 3,000번을 읽어야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가곡입니다. 가곡. 다시 말해서 연극처럼 이렇게 상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대본이에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한다고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뭐 철수 그러면 뭐 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이 그러면 대사가 나오잖아요. 철수 영이 그런 말이 없어요. 솔로몬 그 다음에 술람여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 또 뭐 좌우지간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여러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누가 얘기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읽다 보면 이것이 누가 한 얘기요?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알아듣죠. 저 얘기가 누가 지금 왜 등장인물이 착 나와서 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저 여자가 지금 여인이 얘기하고 있고 이건 지금 남자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창단이 뭐라고 중간에 했을 것 같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을 듣게 될 거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목이 누군지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건 누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예, 이것은 술람미 여인, 이것은 솔로몬, 이것은 합창 이런 식으로 이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은 아, 이 얘기가 누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각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얘기하는 것도 없지만 해설도 없어요. 한 번도. 중간에 무슨 해설 있잖아요. 일막 하면은 무슨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인물이 착 나와야 되는데 해설도 없어. 그냥 바로 여자의 이 1장 2절부터 딱 하면 여자가 그냥 딱 등장해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해설이 없다는 거 여기에는. 그래서 좀처럼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세 번째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그 함축적인 언어로 노래를 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들을 가득 물씬 그게 담고 있어요. 표현 하나 숫자 하나도 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신부가 어떤 존재고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될 수 있으며 신부가 되었을 때는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녀들이 자기를 이렇게 호의한다고까지 다 나왔어요. 똑같아요. 천국에 가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책이에요.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은 이건 성경의 수십 권을 하나로 압축하는 어떤 그런 그냥 예,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쉽게 말해서 식물의 꽃송이 하나, 나무의 그 이름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고베라 백합화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그 이름의 의미도 있고 포도원 지기로 등장하는 이 여자와 목자로 등장하는 솔로몬이 의미가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6장 8절을 보게 되면 9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6장 8절 9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게 나와 있잖아요. 왕비가 몇 명?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면 비빈이 1000명이라고 그래요. 비 왕비하고 그 다음에 빈 궁녀가 부인이 된 거. 예. 이게 합쳐가지고 총 1000명이 되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직 1000명이 아니잖아요. 140명이죠. 140명. 예. 140명밖에 안 돼. 아직 1000명이 아니야. 예. 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장면이, 이 숫자가 그냥 나왔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자, 다시, 예, 3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3장 7절을 보면, 볼째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렀다. 이 왕을 몇 명이 둘렸냐면 60명의 용사가 두르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왕권 신부들은 60명이 호의를 해줍니다. 왕후 신부는 80명이 호의를 해줍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숫자 하나도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완전히 영적인 책이라고 완전히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가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아가서는 얼핏 볼 때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느 시골 포도원지기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 이렇게 그냥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그게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없던 것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타락하기 전의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포도원 지기로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가 보았던 고베라 송이 하나도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 장면을 미리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해서 그걸 노래하게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누가 와 전화를 딱 해주면은 그냥 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려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정확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제가 2, 3분에 딱 정리를 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이 많은데 그 바알 하몬, 바알 하몬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런데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은찰개를 받아서 세를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그것을 세례로 받아가지고 은찰개를 주고 세례를 그 얻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자기 여동생, 아직 유방이 덜 생긴 여동생한테 그걸 맡겨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거기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여자가 거기에서 이렇게 포도원 지기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거무띠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 도시 처녀들이 보니까 에이구 이거 이제 숯땡이 같은 처녀 이런 식으로 잘 무시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행차를 해가지고 포도원에 와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식탁을 벌여놓고 잔치를 하게 되는데 왕비도 60명 비빈도 80명 무수한 궁녀들과 함께 여기 와요. 그리고 그 동네 온다고 하니까 동네 처녀들도 막 왔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 있는데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그 여자라. 그런데 그 여자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이 비둘기 눈이야. 무슨 눈이에요? 비둘기 눈 보셨나요? 순수하고 맑고 아주 깨끗한 순결한 아주 순결한 여인인 거예요. 전부 다 지금까지 왔던 부인들은 다 정략 결혼으로 결혼을 했거든. 별로 사랑은 안 했는데도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순결해.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 청혼을 합니다. 솔로몬이 청혼을 해요. 이 여자한테. 그러자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자로서 이 포도원에 포도원을 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늘 이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잡아주겠습니까? 잡아준다 얘기예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귀신들입니다. 나중에 다 사탄 막인데 어쨌든 이 포도원을 잡아주겠다니까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왕관을 쓰고 이게 다 나와요. 왕관을 쓰고 와서 결혼식을 하는.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에서 이제 부인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악몽을 꾸게 되는데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이제 온 거예요. 솔로몬이 왔는데 문을 두드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새벽에 이슬 맞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들여버리지 않겠다고 그냥 내가 지금 이미 옷도 벗었고 다시 신발도 안 쓰고 먼지 묻으니까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손이 문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랑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랑이 어디 있지? 내 신랑이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순찰자들 물어보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막 물어보고 막 당연히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호두동산 호두죠. 호두 너츠 있죠. 호두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자기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남편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너무 기뻐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자신의 그 남편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감복을 해요. 그래서 사랑은 투기보다 강하고 막 뭐든 불타오른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이런 용어를 쓰지만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사랑함이 지극히 자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고향까지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에도 자기 남편을 데려가고 이러므로서 오빠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빠들한테 그 오빠한테 있으면서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이것을 천 은철개를 세를 줬지만 이것을 관리한다고 오빠들은 200은전을 받지만 당신은 나의 전부를 가졌으니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것이 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정말 두 여인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책일까요?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솔로몬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가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솔로몬의 왕을 보라. 지금 결혼식 하는 거예요.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여러 신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왕권 신부는 많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왕 만왕의 왕이 저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므로 그 시골 처녀를 위해서 이 신랑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꽃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영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성경 읽어봐도 순남여인은 안 나와요. 어디에 흔적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했다면. 그런데 어떤 책에도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름은 나오죠. 일곱 번이라. 그럼 순남미는 뭐냐?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가 순남미예요. 순남미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나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하와, 이샤로부터 이씨가 나와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듯이 솔로몬으로부터 순남미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고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어디에? 포도원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포도원에서 그걸 찾아낸 거라고요. 그 찾아냈더니 저 존재가 원래 나의 몸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순남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겠지만 이 이름을 안 쓰고 순남미 여인이라는 것은 원래 나의 분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신부를 만나게 되고 신부를 취해서 저 천년왕국도 새 예루살렘성의 신부가 되게 할 것인가 그 과정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 하나에도
이 신랑이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를 놓쳐버려서 가시나무 가운데 내버려둔 거예요. 포도원에 그 고생하는 세상길로 이렇게 가게 한 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가시밭에 엉겅퀴 가운데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내 한 몸이니까. 그래서 무수한 왕비가 60명, 후궁에 80명, 시녀가 무수히 많아도 내 사랑,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원래 내 몸이었던 그를 내가 찾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고백하는 것과 여자가 고백하는 내용은 다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때 그렇게 봤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신부를 취할 것인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걸 신부는 신랑을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나서도. 나중에 봅니다만은 이 시골 처녀는 아주 당당해요. 예루살렘 처녀들 앞에서. 흰 피부를 갖추고 잘 배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남자가 원래 내 남자였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를 것을 노래 한마디로 딱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 1장 14절.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입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성이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고베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베라. 여러분, 고베라 그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적갈색의 아내는 순결한 흰옷을 입고 있으나 피로 얼룩져 있는 저 적갈색의 고베라를 혹시 보셨습니까? 원래 고결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핏빛으로 물들어가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천한 포도밭에 고베라의 한 송이로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해요. 좀 이따 보지만. 이 고베라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신부가 죄를 지어서 저 멀리 세상에 가시밭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느 날 직접 거기 행차를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내 원래 나는 너뿐이로구나.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한 송의 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베라라는 것은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코페르는 헤나나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헤나나무는 이 고베라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전, 속죄, 대속물, 생명의 값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코페르는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속죄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라는 이 존재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속량물로 바침으로 당신을 내가 사겠다라고 꽃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꽃이 그 15개 이상의 꽃이 그 포도원에 피고 있었는데 이 신랑을 표현할 때 당신은 고베라 송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냥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수선화 같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신랑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그대로 거기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12절 13절을 보면 왕이 그 행차를 해서 식사를 하는 그 식탁에 둥그런 식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었구나. 나도 기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나도 기름은 한글인 것이고 원래는 나드예요. 나드. 나드. 그리고 13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는 몰약 향주머니다. 여자들은 몰약 향주머니를 목에다 차고 다녔는데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도 기름하고 이 몰약 향주머니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실 것을 알고 있는 여자의 고백이에요. 이거 누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한 여인이 이 나도 기름, 나도란 말 나드예요. 순전한 값진 순전한 한 옥합을 깨뜨리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게 돼서 그 향기가 가득한 것이 그 식탁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라. 이 술람미 여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장 취직 가기 위해서 준비한 자신의 모든 것을 목을 탁 꺼뜨려서 한 번 깨뜨리면 다시 반복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뜨려서 그 비싼 300데나 이상 되는 그것을 깨뜨려서 바치는 그 여인의 모습이 그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의 발을 그 뭡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몰약이 다 그때 예,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까지 몇 번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에 그 몰약을 향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장차 신부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대로 그 앞에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랑이 어떻게 울려서 죽을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장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신부를 표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장 13절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송류나무와 다 의미가 있어요. 송류나무도 빨갛습니다. 그렇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이게 고베라와 같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자기 자신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 사랑을 따라가게 되면 너도 고베라 송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본문을 예,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샀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의 희생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 이 많은 여자들 있지만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근데 백합화는 우리가 이 백합화를 하얀 백합화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풀 가운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저거예요. 저거. 아네모네를 가리키는 빨간색의 아네모네. 저는 이것을 터키에 가서 봤는데요. 들판에 이게 펴 있더라고요. 터키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네모네가 이렇게 펴 있어요. 빨간색의 아네모네. 거의 적갈색의 고베라고 비슷해요. 이 정확히 표현한 게 그때 당시에 고 직접 그 고베라 송이 같다면서 고베라를 딱 받쳤을 때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백합화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아네모네를 딱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았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우리는 연극이 아니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이 백합화 한 송이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열방 열정이 거기에 가득 담긴 빨간색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한 송이에 빨간 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가시밭에 그 많은 꽃들이 있지만 너는 나만을 사랑해주는 나만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 문의 동산을 열어주어서 잠근 동산의 우물을 먹게 하는 너는 참으로 귀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주 이름이에요. 그 한 번. 내 사랑하는 주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아, 이 노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노래 펑펑 울었어요 제가 혼자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주님을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빨간 꽃으로 타오르리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여기에 많은 왕비들도 있고 여기에 많은 비빈들도 있고 여기에 많은 무수한 여자들 아니 포도원 주변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있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내 사랑은 내 신부는 너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적발색의 고베라와 그 모양이 비슷한 빨간색의 아내모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갭이 높아요. 왕의 연이 다 나옵니다. 왕의 그 가마가 어마어마한 가마를 타고 그 시골에까지 오게 되는데 누가 거기에서 감히 그 난군을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한 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흰 백옥의 여자들 왕비가 즐겁지 아니하고 검은 띠띠 하나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줄곧 나만을 기다려주고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송의 꽃으로 피어나 있는 그 여인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여우를 잡아주마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을 다 처리해주마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에 둘이 결혼을 골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둘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통하여 주실 많은 은혜를 기대하시고 나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별의 한 송이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빨간 아내모네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주님은 나같이 부족한 시골 처녀. 그러나 나를 사랑했기에 나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고별의 한 송이처럼 핏빛 물들인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한 송이의 빨간 아내모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